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신제품은 아니죠.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명이에요. 난 라이트라고 하는 조명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는데 연속광에 대한 조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의 대부분은 제가 만든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LED가 생각보다 단순하게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 찍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전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연속 조명이 필요했어요. 사진을 배웠기 때문에 그 스트로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순간광 조명은 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연속광은 솔직히 구매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빌려서 써보긴 했지만 워낙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빛이 계속 켜져 있는 연속광이 필요했어요. 영상을 제가 처음 찍을 때까지만 해도 LED가 막 이제 떠오르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연속광으로 LED를 사용하는 장비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있었어도 너무도 비싸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뭐 LED 가지고 제가 조명등 만들고 뭐 이런 간단한 뭐 납땜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굴러다니는 LED를 다 모아서 그 면에 박스를 만들고 소프트뱅크를 대고 그래서 연속광 조명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뭐 이 고리도 뭐 시원치 않아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놓고 그리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는 뭐 빛의 소스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만들어진 LED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속성 지수라고 해서 CRI 값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레드라든지 아주 선명한 레드라든지 이런 것들 재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밝기 조정 장치도 없어서 그냥 켜놓고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좀 문제도 좀 자꾸 생기고 그리고 조명등을 만든 거다 보니까 너무 크고 불편해 가지고 조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촬영할 게 있어 가지고 난 라이트를 한번 렌트해서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퀄러티라든지 상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상당히 리즈너블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스트로버 조명은 텅스텐 타입이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나오긴 하지만 그 빛 안에는 태양광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결과물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광원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로버 조명은 제일 그 스트로버 조명의 퀄러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비싼 장비들의 특징은 색온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색온도까지는 조절이 거의 안 되죠. 밝기나 이런 것들 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번쩍 터지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가 진행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연속광이 필요하거든요. 이 연속광은 듀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계속 켜져 있으니까. 대신에 이것도 LED 타입이다 보니까 앞에 필터라든지 혹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따라서 그 CRI 값이라고 하는 그 파장의 연속성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100이 10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원에 유사한 거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특정한 칼라 몇몇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최근에 연속광 라이트로 나오는 이런 조명등들은 그 연속성 지수도 상당히 높고요. 밝기 조정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색온도 조정도 되는 그런 종류의 조명등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있는 조명등도 교체할 겸 해서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LED 조명을 쓰면 좋은 점은요. 첫 번째는 전원을 덜 먹어요.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좋은 빛에서 찍고 싶으면 영화용에서 사용하는 그 큰 조명등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조명등이 4kW예요. 4kW를 사용합니다. 4kW는 웬만한 가정용 전체 들어오는 전원보다도 더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쓰려면 발전차라고 해서 뭐 한 2.5톤 트럭에 뒤에 디젤 엔진을 얹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사용을 하거나 한전에 얘기해서 전원선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조명등에만 연결해서 사용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LED로 바뀌면서 훨씬 적은 와트수에 훨씬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명등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에 대한 오픈박스 영상이 오늘의 영상입니다. 모델명은요, 난라이트에서 나오는 컴팩 100B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LED 스튜디오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100W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 100W는 이제 전기를 먹는 100W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표현하는 빛의 양은 훨씬 더 큽니다. 100W 백열등보다는 훨씬 더 밝아요. 그리고 볼트는 프리볼테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110에서 240. 그 다음에 컬러 템퍼처는 3200 켈빈도에서 5600 켈빈도까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RI 값은 95를 나타내는, 95면 상당히 훌륭한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픈박스 한번 잠깐 보고요,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가 크니까, 이렇게 싹 하니까 제 얼굴이 가리네요. 자, 일단 한번 열어보죠. 박스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서 저도 아직 뜯어보지 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와라. 어, 위아래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하, 패스. 품질 보증 패스 표시가 있네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한번 빼볼까요? 아, 여기 전원 케이블 있고. 야, 플라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두껍네요. 이렇게 두꺼울 것 같지 않았는데, 그림상으로는. 스탠드를 고정하는 봉이 있고요. 이거는 표준 규격이니까 뭐 큰 영향이 없고. 전원 케이블 한번 볼까요? 전원 케이블은 그냥 일반. 파워 아답터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의 조명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답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답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조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파워가 내장되어 있고 전원을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건 길이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 길이도 뭐 그렇게 아주 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조명등은 이 선이 훨씬 더 길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좀 길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좀 아쉬워요. 한번 꽂아 볼까요? 자, 짜잔. 그리고 전원을 켜면 상당히 밝아질 겁니다. 안 밝아지네? 오, 켜졌어요. 빛이 보이세요? 밝기 조절. 그리고 색온도 조절. 되네요. 오, 보이세요? 어우, 괴기스럽네요. 일단 색온도는 좀 차갑게 하고. 밝기는 제가 쓰는 조명하고 밝기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좀 이상하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끄고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전원도 좀 뽑고요, 이제 불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휴즈를 두 개를 줍니다. 휴즈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로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로 이런 보호회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굳이 휴즈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아날로그식의 관 실린더 형태의 휴즈를 사용하네요.
두 개를 더 여분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휴즈를 갈아 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머라고 해서 밝기 조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칼라, 그 뭐죠, 색온도를 조절하는 조그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상당히 방열을 위해서 알루미늄 판으로 방열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고, 구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모서리에는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악세사리를 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서 그 뭐죠, 뭐 부가적으로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측면에도 구멍을 뚫어서 이 안쪽에서 나오는 열기들을 배출하고 또 차가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LED 조명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빛의 속성 자체가 직진성이 좋아요. 이렇게 산광처럼 퍼지는 것보다는 직진성이 좋은데, 그걸 대비해서 앞쪽에 상당히 디퓨징이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간유리가 있고 그 안쪽 면에도 확산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강하면 보통 이제 LED 전 그 뭐라 그러죠? LED는 점광원이니까요. LED가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눈이 부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디머를 조절해서 정면에서 보면요, 점이 보이긴 보여요, 살짝. 하지만 그래도 확산판이 생각보다 잘 확산시켜 주고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조명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조명은 막 이렇게 줄이 원래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LED를 박았더니 그 줄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아마도 요 다음번부터의 영상에서는 이 조명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영상 촬영 후에 색보정에서 좀 틀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무게감도 좀 있고 그래서요, 저는 이 하우징이나 이런 게 좀 더 슬림하고 그 다음에 좀 뭐 견고한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로 됐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플라스틱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 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투박스러울 정도로 커요. 그 이유는 아마도 각도 조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감안하고 써야겠죠. 오늘 보여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또 찍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